아, 나준아 반갑다. 야, 고기 좋은 거 썼냐? 네. 아, 많이 잘 돼 있네. 아, 이거 나오셨어요? 야, 화장실 깨끗해야 된다. 야, 룸에 오신 손님들 잘 챙겨드리고 컵도 좀 채우고 음료수도 가득하잖아요. 채우나? 네. 실장님 오늘 고기 좋죠? 좋습니다. 아, 좋. 어우, 좋다. 숙성 잘 됐다. 반갑습니다. 가게 뒤봐주던 형, 버거형입니다.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장사하려면 가게 뒤봐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제가 뒤봐준다는 건 사실 맛에 대해서, 청결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인사가 되는 맛집들만 골라서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을지병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한복판, 바로 여기 홍박사 생고기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 가게 이제 뒤봐줄 건데 버거형이 뒤봐주는 가게라서 왔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시더라도 뭐 기본적인 좀 서비스도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좀 놀아봤던 애들은 다 압니다. 원래 더 큰 집 설렁탕이라는 곳이었는데 요 바로 옆에 이제 나이트클럽, 제 방이 따로 있었어요. 많은 소녀들하고 제가 여기에 설렁탕 먹으러 오고 소고기 많이 먹으러 왔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 친구놈이 여기를 인수해서 지금 오픈을 새롭게 했어요. 동석이 형도 저번주에 와서 식사하고 가셨고요. 그리고 또 요즘 대한민국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 영화배우 겸 유튜버기도 한데 박효준 배우님. 네, 박효준 배우. 예. 네. 여기는 사실 홍보가 필요가 없는 곳이기도 한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막 말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음식 먹는 것만 살짝 보여주고 리뷰만 살짝 보여줄게요. 사실 어느 집을 가더라도 이런 소고기 집은 기본 찬이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와 기본적인 매너가 안 돼 있다면 소고기 집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뭐 소고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매일 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먹어요. 눈 뜨면 소고기예요. 소고기 스타트예요. 그만큼 소고기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제가 이 가게를 뒤를 봐줄 가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선택합니다. 나준아 고기 줘라. 안녕하십니까. 형 동생이야.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번 보여줘봐 육사시미. 한번 뒤집어봐.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자, 육사시미는 이렇게 뜯어 먹어야 돼. 아, 이렇게 먹는 거야? 그럼. 어설프게 한두 점 먹으면 안 돼. 나준아. 예? 이거 바로 잡았니 지금? 예, 오늘 바로. 그치? 예. 고기 좋다. 이건 뭐야? 매장 시그니처 안창살입니다. 와. 잠깐만 보여줄게. 이게 소에서 얼마 안 나오지 않아?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 딱 나옵니다. 정진형이 이걸 찾았는데 없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날 누가 할게? 내가 왔잖아. 이정진 형한테는 못 나가지. 언제 같이 여기서 식사 한번 해요? 응. 야, 육사시미 이거 죽었다. 이거 원래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소금에 살짝 찍어 먹어. 얘네 고기는 최고급만 써. 진짜 솔직히 냉정하게 해서 고기 안 줘봐라. 손님도 다 끊겨. 찬도 참 맛있다. 반찬도 다 저희가 직접 다 만드는. 기성품 주잖아? 혼난다? 이런 데선? 맞잖아. 여기 좀 알만한 사람이 누구 왔다 가서 형이 일단 가게를 뒤를 봐주려면 형이 그 진단 한번 내려봐야 될 거 아니야. 동석이 형님도 오셨어요. 마동석 씨? 네, 이병헌 배우님. 병헌 형? 병헌 형은 내가 잘 몰라서 그래. 아, 예, 예. 혹시 말 좀 혼날까 봐. 아, 예, 예. 비주얼 좋네. 고기 제일 좋은 거 갖고 온 거 같은데? 야, 와. 비즈니스 자리 있잖아. 네. 이런 자리 있을 때, 여기에 또 룸이 많이 있잖아, 그치? 네. 룸 몇 개 있지? 룸 12개 있습니다. 강남에 룸 12개 있는 소고기집이 있을 것 같냐? 없어. 이 집이 유일한 거야. 어디 싼 고깃집 가지 말고, 이런 데 와서 직원들 한번 회식 한번 시켜주면, 야채 제대로 나오지. 다른 곳 좀 갖고 봐. 생갈비 준비했습니다. 생갈비 가자. 네. 와, 욕할 뻔했어, 씨발. 와, 욕했어. 와. 한번 올려보자. 예, 이야, 이거 봐라. 고기가 안 걸쳐진다, 안 걸쳐져. 야, 오늘 고기 진짜 좋다. 이 새끼 왜 전화왔어? 여보세요. 아, 형님 어떻게 하죠? 전화 못 받았네. 명현만. 예, 예, 운동했습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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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민체조 했냐? 아? 예, 열심히 했습니다. 형 지금 가게 뒤봐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통화해.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았다. 예, 마시십시오. 치킨은 언제까지 애 키우듯이 우쭈쭈하고 키워야 돼, 그거? 색깔 봐라. 야, 이거 진짜 예뻤다.
밥이 진짜 맛있다. 이제 소고기 진짜 씨. 와, 미쳤다. 와, 욕날 뻔했다. 와. 이게 뭐지? 전복 갈비탕인데. 갈비탕. 여기 이제 주변 직장인들이 요거 먹으러 많이 온다래더라고. 야, 이것 봐라. 야, 미쳤다. 이. 야, 씨. 야, 강남 법판에서 이 갈비탕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야, 고기 쏙 빠지는 거 봐. 야, 이거 미쳤다, 이거 봐라. 이걸 먹고, 이제 고기 좋다라고 생각해서 또 소고기를 드시러 오신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중요한 건 갈비탕은 이 국물 맛이 좋아야 되는데. 와, 야, 미쳤어. 야, 이거 잘 나가지, 갈비탕. 아, 잘 나가지. 그치? 한 점입니다. 와. 야, 얘네 진짜 갈비탕 겁나 맛있다. 나 이걸 한 방도 안 먹었거든? 와, 고기 좀 한번 먹어보자, 고기. 와, 갈비탕 국물이 맑아가지고 진짜. 혹시 소고기 먹기 부담스러우시면 여기 와서 갈비탕이라도 드셔보세요. 아우, 개운해. 와, 진짜 맛있다. 내가 딱 좋아하는 갈비탕 스타일이야. 와, 나이스. 직장인들 점심 메뉴로 완전 급추첫. 저녁에는 소고기 무조건 먹으러 와요. 와. 와. 요 아이는 어떻게 먹는 거야? 계란 노른자에 한번 섞으시고요. 우린 요 부멍. 야, 이 비주얼이 중요하잖아, 부멍. 감태, 배랑. 야. 와, 이런 육회 맛도 있구나. 감태의 향이 확 돌아, 입에 들어왔을 때. 근데 배가 중화시켜준다? 마지막 깻잎 향이 딱 들어오는데 육회 향이 그대로 또 남아있어. 우와, 요즘 육회 진짜 잘하네. 양념이 세지 않아. 아, 진짜 좋은 고기예요. 와, 이 집의 진짜 최고는 냉면이야. 약간 평양냉면 같으면서도 기성에 우리가 먹었던 그 육수 맛을 그대로 살려서 중간 맛을 만들어낸 냉면이야. 와. 아, 요즘은 짜친 게 하나도 없어. 반찬도 그렇고. 다 전문점들이 다 들어와서 완전체를 보여주는 집인 것 같아요. 오, 그게 딱 생각돼서. 와, 냉면 먹으니까. 와, 리셋, 완전. 이거, 그리고 약간 된장찌개의 그 국물이 안 보여야 돼, 고기 때문에. 이렇게 듬뿍 넣어줘야 된다고. 우리도 빵꺼 없잖아. 이 아이 또 던져줘야 돼. 미진아 잘 지내냐? 그렇게 날 사랑한다라더니 다 딴 새끼들이랑 사귀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끓여줘야 돼. 우리가 지금 이천이랑 분당이랑 여기 강남에만 있잖아. 네. 요게 이제 눈 깜빡하면 이제 전국에 다 있어야 돼. 내년에 형이 한 120개 본다. 고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1등인 박사님이 하신 거니까 홍 박사님 하면은 유통, 고기 유통 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 대한민국에서. 맞지? 맞습니다. 아, 맞지. 네, 맞습니다. 말 잘했니? 아, 좋아하십니다. 전국은 어떻게 다 아세요? 에이, 깡패는 아닌데 전국구야. 다 알아. 어느 동네 가서도 인사가 되는 사람이어서 사실. 많이 묻지 마.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식사 중에 질문 좀 상가해. 형이 여자들이 질문하면 얘기해 주는데 남자들이 질문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 알았어?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는. 자, 이제 어느 정도 됐지? 자, 이때 밥그릇을 살짝 담아줘야 돼, 이렇게. 국물이 살짝 자박하게 있으면서 뭐 기본적으로 고기 살짝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일반적인 된장 맛이 아니야. 시골의 약간 깊은 맛? 그런 거지? 그런 맛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또 서울의 세련된 맛도 있어. 그래서 촌스럽지가 않다. 된장찌개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좀 자세 잡고 룸에서 좀 프라이빗하게 드시고 싶으시고 무조건 여기 고기는 꼭 드셔보세요. 밑반찬 찬도 진짜 맛있는데 냉면, 된장찌개, 뭐 육회, 육살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분들, 강남 놀러 오시는 분들 꼭 와서 드셔보세요. 오시면 음료수 서비스 주실 건가요? 아, 더 드립니다.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뒤봐주는 홍박사 생고기 여러분들 꼭 와서 드셔보세요. 진짜 존맛탱입니다. 오우 예. 야, 맛있겠다.